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체인지메이커의 여정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이번에는 P, 문제 발견하기 모듈입니다. P-1, 주변 탐색하기의 선택 모듈로 1-1 활동, 변화가 꼭 필요해? 라는 주제의 활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문제 발견인데요. 한 번도 기존에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정의해보거나 발견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전 활동으로 저희가 이 선택 모듈을 준비했는데요. 변화의 속성과 필요성을 이해해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변화의 속성을 한번 네 개로 나눠서 탐구해보는 건데요. 꼭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할까요? 사실 체인지메이커를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선택으로 동아리 형태로 하더라도 원치 않은, 활동을 원치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꼭 딴지를 겁니다. 모든 게 변화해야 될까요? 체인지메이커 좋은데 모든 걸 바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라는 말을 저희가 사실 들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한 번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변화, 라는 이 속성을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변화 꼭 다 바꿔야 돼요?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변화는 있어도 사실 변함은 없기를 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사분면을 그리고 그 속성 자체로 이 위에 있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물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것 혹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서 떠올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하는 것,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 아래 두 가지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작성해보면 좀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모르는 혹은 두 군데에 다 써도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거가 있는데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변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좀 헷갈리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작성한 활동 예시입니다. 변하는 것, 네, 나이, 막 얼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네, 시점. 변하고 있다 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 생각, 마음. 근데 변해야 하는 것들은 남녀차별, 지구온난화, 사상 뭐 이런 것들 변해야 되는 것. 하지만 또 반면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법, 희망, 시력 이런 떠오르는 것들을 다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 같은 것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작성을 해서 서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보면서 포스트잇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또 외모지상주의를 쓴 친구도 있었고요. 변해야 하는 것으로 혐오, 네, 뭐 요즘 가장 또 뜨겁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들, 여성 혐오는 변해야 된다. 하지만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구, 우리의 환경,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또 직업이라고 쓴 친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내가 한번 이 직업을 가졌으면 좀 진득하니 한번 경험을 쌓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직업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적었지만 또 이 조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그렇다고 직업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냐? 직업도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킬대로 역량대로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변해야 하는 게 더 발전적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변해야 하는 곳, 왼쪽 하단에 변해야 하는 것에 적은 이 포스트잇들을 따로 떼서,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정말 꼭 변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문제 발견하기에 앞선 활동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